1, 2, 3 Listen. 예, 안녕하세요. 농구와 리뷰어 마스석입니다. 오늘은 2월 둘째 주 NBA 킥스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NBA 킥스 소식과 그리고 농구 발매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농구 커뮤니티 바톡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월달 NBA 킥스 두 번째 소식도 코비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A급 선수들만 뭐 준 코비 5 정도, 6 정도를 조금 신었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제는 5, 6, 그리고 8, 9까지 정말 다양하게 코비를 많이 신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반 정도가 코비를 신고 나온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나 우리에게도 명기, 그들에게도 명기 사랑받는 준코비고요. 일단 준코비 5, 6, 그리고 7, 8, 9 소식을 준비했고 다른 브랜드들 소식도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준코비의 맏형이죠. 바로 드로잔입니다. 드로잔이 이번 주에도 엄청난 컬러를 선보였어요. 저번 주 약간 밋밋한 걸 한번 선보여서 제가 얘기했더니 이번 주에 지금 보시는 핑크 컬러에 보랏빛이 들어간 이 엄청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컬러를 신고 나오면서 샌안토니오 유니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하여튼 신발밖에 안 보이는 그런 드로잔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폴 밀셉의 지금 보시는 깔끔한 화이트 베이스에 준코비를 또 신고 나왔고요. 그리고 준코비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스타, 바로 부커인데요. 부커는 계속 비슷한 컬러를 신고 나오고 있습니다. 준코비를 누가 안 주는 걸까요? 그래서 부커는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코비를 신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는 항상 보여주는 화이트 베이스에 또 깔끔한 준코비 6을 신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샬럿의 말릭 몽크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독특하더라고요. 브라운 계열, 약간 갈색 계열의 준코비 6을 선보이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준코비 6 소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비 소식으로는 벤 맥글레모의 코비 7, 바로 치타 컬러입니다. 이 컬러 지금 엄청나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지? 뭐지? 예전에 봤던 컬러였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컬러를 또 신고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코비 8, 9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신고 나오고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의 트레일 라이스는 코비 8, 지금 보시는 베니스 비치 컬러를 신고 나오고 있고요. 신예, 타일리스 할리버튼도 코비 8, 서플 컬러를 신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시 오코지 선수도 코비 8, 크리스마스 컬러를 신고 나왔고요. 줄리언스 랜드는 코비 9, 팝아트, 그리고 조슈 리차드스는 코비 9 실크를 신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5, 6, 그리고 7, 그리고 8까지 굉장히 좀 많이 신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9 하면 생각나는 또 하나의 선수가 있죠. 바로 코비의 막내 자모란트입니다. 발목 부상 이후 계속해서 하이탑을 코비 9 그리고 10까지도 신었었는데 발목이 조금 좋아진 걸까요? 최근에는 갑자기 준코비 1 프로트로를 신으면서 미디컷 높이로 내려오는 농구화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준코비 1의 프로트로 MPLS 컬러를 신고 복귀를 하면서 딱 봐도 간지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신발 한번 보여줬었고요. 어제 경기였죠. 레이커스와의 경기였는데 지금 보이시는 준코비 1 완벽한 트리플 화이트의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우시 마크가 바느질로 되어 있는 엄청난 컬러를 또 어제 선보이면서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의 또 한번 많은 이목을 끌었던 또 자모란트의 준코비 1이었습니다. 다른 브랜드 소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간 데릭 로즈의 D로즈 11입니다. 컬러가 뭐 굉장히 독특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서 좀 행복농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어떤 또 팬심이 담겨져 있고요. 한 번쯤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NBA 최고의 간지왕 우브레의 컨버스 ABO 미스매치를 요즘에 간간히 선보이면서 또 엄청난 컨버스의 컬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동료인 커리도 최근에 팝콘 컬러와 지금 보이시는 블루 컬러를 또 믹스매치 해가지고 신고 나오면서 엄청난 지금 요즘 커리도 진짜 핫하죠.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본 모델인 헤럴도 엄청난 걸 많이 신고 나오죠. 이번 주는 샤크원을 신고 나왔어요. 진짜 옛날 기억이 좀 문득 떠오르는 신발인데 디자인적이나 컬러감도 요즘에 어떤 올드스쿨에 전혀 뒤치지 않는 가장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크원을 신고 나오면서 엄청난 또 신발을 한번 선보였고요.
그리고 코빙턴의 줌프릭 1 스파이스잼 컬러도 굉장히 디자인이 아마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좀 아름다운 또 에디션을 한번 신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랜트의 조던 3 신고 나왔습니다. 이걸 신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았을 텐데 역시 NBA 선수들은 기능보다는 간지가 우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말 머레이의 계속되는 뉴발란스 QWXY 모델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굉장히 핫한 친구죠. 샬럿으로 올해 처음 드래프트가 돼가지고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라멜로 볼의 신발입니다. 퓨마와 계약을 했고요. 최근 클라이드 올프로를 신고 나오면서 굉장히 이 신발이 좀 좋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색의 컬러들을 선보여가지고 자신의 로고도 뒤에 클립컵에 딱 박아가지고 신고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형보다 뭔가를 좀 더 많이 이루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푸마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수는 역시 신발왕 터커, 터커 형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엄청난 신발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중코비 2인데요. 사실 잘 보기도 어렵고 이미지도 많지 않았던 신발인데 터커 형은 역시 가지고 있죠. 터커 형이 중코비 2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조던 9 클래식을 또 보여주면서 야 이 자식들아 신발은 뭐 기능으로 신는 게 아니야. 일단 간지가 나야 돼. 코트에서 간지가 나야 플레이가 더욱더 잘 된다는 걸 항상 증명하고 있는 터커 형이었습니다. 2월 둘째 주 소식은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모아봤고요. 2월 셋째 주에는 또 선수들이 어떤 농구화를 신고 우리들의 눈을 두둑히 해줄지 제가 소식을 모아서 또 주말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NBA 소식과 신발들로 파이팅하는 한 주를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